네, 안녕하세요. 윤기현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온주에 왔는데 오늘은 어디 왔냐? 온주에 있는 이 미술관을 찾아왔어요. 일반 미술관 좀 다른데 신화미술관이라고. 그리고 오늘 또 찾아뵙는 작가분은 이 미술관을 직접 지으신 김봉년 선생님이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중미술 쪽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분의 좀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요즘 이런 식으로 네. 예, 예, 예. 네. 로또에서 오셨고요. 네. 예전에 그냥 한 17년도에 2017년도에 예, 예,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예, 뭐 산골에 이렇게 네, 안전한 네. 곳에서. 네, 네. 여기 어떻게 보면 신화미술관이잖아요. 네. 짓게 된 어떤 계기가 계셨나요? 해외 다니다 보니까 마을 뮤지엄들이 유럽 같은 데는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꼭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만 뭐 크게 뮤지엄 할 필요 뭐 있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작은 것이 아름답다. 뭐 이런 주제도 있듯이 딴 데서 안 하는 걸로 개성 있는 뮤지엄을 하나 해보고 싶어갖고 고민하던 끝에 신화를 그때 공부하고 있을 때라서 신화적인 주제로 쫙 다 모으기 시작했죠. 내 작업을 쭉 추려가지고. 근데 선생님 이거 여기 이렇게 딱 표지탁 네. 보니까 이건 어떤 걸 상징하고 이렇게 그 제목이 맞섬이에요. 맞섬? 맞서다. 아 맞서다. 네, 맞서다의 격변하는 위기 속에서 한 공동체가 헤쳐나가는 가족의 영웅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맞서다. 있는 거죠. 선생님도 젊었을 때 많이 맞서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죠. 못 참았죠. 네네. 네, 한번 그럼 그 작업 얘기 좀 들어가서 한번 얘기하면 네. 어떨까요? 네. 어, 선생님, 이거 그때, 네. 야, 맞아. 이게 작은 전시장. 이거가 이제 신화 상징들이에요. 어. 인류가 막 돌아다니고 사냥하다가 이제 그치, 지쳐가지고 정주하게 되잖아요. 그 정주의 주도를 한 게 여성들이에요. 시족 문화를 모계 중심 사회가 또 이끌어요. 그때 이제 종족의 정체성들이 강해지죠. 머무니까. 그렇지. 조상과 모계, 모성과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문화가 생겼고, 그때 종족마다 작은 신앙들이 나와. 그게 마더가시고 스몰가시야. 작은 신들. 선생님은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뭐 계기가 있었어요? 좀 긴데 이 산골이 오고 인형과 투쟁하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거 갖고는 대안이 안 나온다. 대안세계에 대한 갈망 이것 때문에 찾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고대에서 오히려 답이 보인다. 오래된 미래처럼 우리나 뭐 다른 나라 이렇게 나라로 비교할 게 아니라 나라가 없었던 그렇지, 고대의 그렇지. 문화로부터 다시 성찰하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뿌리가 같은데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부분들에서 그래서 신화적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대지 어머니 신화. 그렇죠. 세계 곳곳에 다 있어. 땅을 왜 어머니나 아버지로 은유했을까요? 인류의 사고는 비슷한 거야. 일종의 신성하다, 신이라는 건 은유예요. 모든 신은 은유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 이건 다. 다 은유예요, 이게 네.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형제자매겠네. 여신이에요. 이게 어디 여신인 줄 아세요, 이게? 그렇지, 있어요. 이게 이제 남러시아 쪽에. 아. 근데 모스크바 박물관에서 내가 찾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느낌이. 봐, 이거는 생산력의 상징이잖아. 여인의 아이를 낳고 소. 머리가 소 아니야. 토템과 여신이 합체되는 예, 반인반수 상징들이 나타날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네. 상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 꽃을 피우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냥 흘겨드는 건 아니고. 예. 뭐 여기는 제 작품들이에요. 그 맞섰던 예전 예, 젊었을 때. 예. 이런 게 이제 지금 젊으시절 때 이제 공동체 운동하고 뭐 이럴 때죠. 어떻게 보면 신화랑 전혀 동떨어지는 않네요, 선생님 작업들이. 그러니까 이 작업이 먼저는 했겠지만은. 참, 그 얘기하면 좀 길어지긴 하지만. 나는 대학교 때 탈춤 풍물을 했어요. 예, 예, 20대에. 탈춤 풍물을 하다 보면 고대 올라가면은 풍물이 지신발 끼잖아. 그렇죠. 흑별발비고. 네. 이게 신화 의례예요. 아,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네, 그냥 농민의 음악이라고 이렇게 춤추는 거는 이건 일제시대의 일본 그렇지. 학자들에 의해서 논 개념이고, 원래는 굿이에요. 굿. 신화 프레이라고. 굿, 이거 아니죠. 네. 굿. 굿.
대동꽃 굿도 왜곡시켜버린 거야. 무당 푸닥거리만을 굿으로 보는 거는 이거 넌센스예요. 어떻게 보면 좀 가족 이런 이제 선생님 작업들 같은 거 보면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 문화를 좋아했으니까. 네네. 내가 거기에 빠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만 민족미술이라고 요즘 불리잖아요. 네. 그 당시 뭐 진짜 걸개 그림 선생님 거의 걸개 그림을 제가 시작했죠. 제가 최초잖아요. 네. 80년에 내가 만들어서 걸고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미대생들이 그거 많이 그려야 됐어요 사실. 네. 절에 갔더니 절에 탱화를 이렇게 초파일 날이나 뭐 우란분쟁 날에는 밖에다 딱 걸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좀 멋있다. 축제 날에 저렇게 그림을 딱 밖에다 걸다니. 아, 우리도 집회에다가 그런 거 걸어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이제 걸개 그림 시초가.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전통과 연관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우리 전통을 공부하면서 리얼리즘을 비판적으로 수용을 했죠. 리얼리즘 운동이 계속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뭐 해외사도 좋은 건 받아들여야 되니까. 저도 뭐 대학교 때 홍대 미대가 그런 데 아닙니까? 네네. 좀 그런 거 공부하면서 전통 공부를 동시에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리잖아, 서양화. 서양화를 내식으로 그리는 거야. 이런 거. 3.1 100주년 작년에 유화인데 이거 그때 포스터도 썼었어. 그런데 이거 그때 돈 없어서 그때 팔아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 원래 뭐 팔아먹기도 해야죠. 이렇게 생존했어, 나는. 그래서 요즘 다들 무너지잖아. 정의의 시체를 얻고 넘어왔다니까. 70, 80년대 그렇게 당당하고 그 평생 난 자기 고집대로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붓을 꺾고 사라진 작가도 많아. 네. 무척 토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 이거는 봄날에 걸어가다가 이른 봄에 낙엽이나 풀들이 그냥 누워서 쓰러져 있잖아. 낙엽 위에 또 낙엽 쌓이고 다 이러는 거야. 겹쳐. 거기서 그걸 잎을 삼아 밑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 애비 애미의 시신을 덮고 겨울을 난 거 아니야. 아, 역시 그 표현 기법이. 야, 이 감동이 쫙 밀려오는 거야 혼자서. 이게 봄과 겨울의 싸움을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 계속 그 싸움을 하면서 드디어 녹색의 세상을 만드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없더라. 아, 나도 그래야지. 뭐 이런 거지. 아, 선생님 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투적이죠. 우리 그 민족미술 1세대 어떻게 보면 예. 미술관으로 가까이 이제. 네. 야, 선생님 말하는 그 신화 이거 다 선생님 작품 아닌가요? 한 90%가 그렇죠. 90%. 네. 사실 원래 선생님이 조각 전공이세요. 원래 이게 이제 선생님 베이스. 이게 뭐예요? 이게 테라코타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는 이제 토템 신화. 이 토템 신화, 돼지 신화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로 다시 오면은 이게 돼지 어머니, 돼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는 돼지 어머니란 말 이름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산신 할머니. 산신 할아버지. 대지의 으뜸이 산이잖아요. 네네. 그 곳이 사원으로 본 거예요. 신전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한 어머니. 할머니가 한 어머니란 뜻이야. 위대한 어머니.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큰 어머니란 뜻으로 한 어머니가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항아리 두께보다 조금 두꺼운 형태로 저걸 이렇게 말아 올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즉흥적이죠. 예. 하나밖에 없는 거죠. 콜링 기법이라고 서양에서는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전통적으로 콜링 기법보다 더 재미있는 기법이 있는 걸 배웠어. 판축 기법이라고 해갖고. 아, 이렇게 판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이걸 다져서 흙을 만들어갖고 딱 세워. 딱 붙이고 또 위에다 흙 물어갖고 또 딱 붙이고. 큰 항아리도 그렇게 서너 번 붙이면 큰 항아리가 돼. 이야, 저걸 막 흙을 정말 떡주무로 타네라는 걸 보고 그때 그걸 감동해갖고 저 기법을 저거 조각에다 좀 이용할 수 없을까? 이거 시도를 해서 여러 번 실패도 했지. 하다가 결국 완성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번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네네. 이거? 어, 이게 가장 최근 작품이거든요. 아, 이거. 내가 그거 전에 이거 봐봐요. 내가. 이게 나예요. 아~ 코로나 시대. 제가 들고 올게요. 네, 코로나 시대. 마스크. 마스크 쓰고. 아, 이렇게 갇혀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아, 이게 뭘까? 인류가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 인간 스스로 반성도 안 하고 환경과 자연을 파괴하면서 오다 보니까 문명의 위기까지 왔구나. 그걸 경고하고 니네들 잘못 왔어라는 가르쳐 주는 건 오히려 바이러스다. 바이러스에 기도하는 거야 지금. 우리 같은 예술가가 자꾸 외쳐줘야 돼. 예술가는
딴 거 아니고 네네. 생태계에서 보면 아주 유약한 자들인데 예민한 촉수를 갖고 있는 더듬이를 갖고서는 네네. 위기를 빨리 감지하는 놈들 그 비슷한 거야. 그 예술가들이 자꾸 외쳐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 이 조각도 그때 만든 거야. 마스크 썼잖아. 아까 그걸 마스크 안 썼는데 네네. 마스크를 안 썼잖아. 아. 위기 극복이 취미인 나라다 우리는. 그래서 K 방역을 상징하는 거고 이걸로 좀 하나 좀 주문 좀 받고 싶다. 이걸 먹고 살 수 없을까 하고 하나 만들어 봤는데 주문이 들어왔어. 주문이 이걸로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아, 이런 식으로 하나 크게 하나 해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나가시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자본 아 생명 투쟁 네. 투쟁하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그다음에 미래학자들이 늘 미래 시대는 영수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게 재신화 시대예요.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다 물성 안에 다 영성이 있다. 지금 가장 것은. 그게 중요한 시대. 네. 그것을 밀고 가는 힘이 조세 캠벨도 그래요. 종교가 아니라 예술이다. 갑자기 저한테도 약간 숙연한 과제가 또 생긴 것 같아요. 나 거기 전시장 한번 가볼게요. 네. 이 작품은 유튜브로 쭉 보긴 봤는데 네. 네. 재밌더라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네. 그래. 올해 또 작업도 또 좋은 작업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딱 10년만 더 하고 갈게요.